지금 시간은 3시 14분이고요. 오늘 제주도 갑니다. 바라는 새벽에 김밥을 오랫동안 만들어서 일찍 잘 일어난다. 사실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다. 매일 같은 날들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제주도 촬영이 급하게 잡혔지만 운 좋게 갈 수 있었다. 타이밍 좋게 김밥 일을 해주실 분이 오셨다. 김밥 만드는 걸 하루만 알려주고 가서 내심 걱정이다. 김밥 레시피를 꼼꼼하게 적어주고 제주로 간다. 그동안 제주도를 가고 싶어 했지만 일이 바빠서 못 가고 있었다. 여권 없어도 되나? 제주는 여권 없어도 된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도둑 아니다. 바라는 편의점 사장이다. 응? 개인 편의점이라 24시간 안 하고 김밥도 만들어 판다. 김밥 해주는 분이 오늘 첫날이라 잘 하실까 모르겠네. 걱정이네, 걱정이야. 김밥 레시피를 주고 떠난다. 그러면 뭐를 빼고 와야 되지? 카메라 쪽을 빼고 와야 되나? 바라의 가방은 14kg이다. 10kg까지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노트북은 가져가야 되고. 수화물로 보내면 되지만 기다림이 싫다. 뭐야? 14kg에서 짐벌 빼고 스틱도 빼고 로고제도 12kg 빼고 11.3 이상은 뺄거 없어요, 진짜. 가방이 10kg인데 공항 저울에서는 9kg으로 나왔다. 공항 저울이 조금 가볍게 나오는 건가? 갑시다. 새벽 5시에 공항에 도착했다. 자, 왔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롯데리아 가면 돼요? 바라가 살찌는 이유를 알겠다. 와, 이 시간에도 바람 되게 많네. 새벽인데 사람이 정말 많았다. 6kg. 내 거. 무인 발급기 옆에 저울이 준비되어 있다. 내 거. 짠. 10.5. 무인 발급기 오류라고 직접 탑승 수속을 했다. 이거는 예약 문자로만 받아가지고. 옛날에 건설 일로 한번 가고 이번이 두 번째 제주다. 아, 버스로 가는구나. 버스를 타고 비행기 있는 곳으로 간다. 대신에 통로 없이 그냥 바로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비행기다, 비행기. 생각보다 비행기는 작아 보였다. 우와, 비행기 크다. 생각보다 비행기는 더더욱 작았다. 매우 좁은 통로를 지나서 자리로 간다. 스튜어디스는 이쁘다. 혜정이는 어디 있을까? 드론으로 보는 풍경을 직접 본다.
보고 빠르게 일어나는 한국인 종특이다. 일찍 일어나면 다리만 아프다. 아, 전부 다 보내주십시오. 앞에 기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도착해서도 버스를 이용한다. 그 그린카 예약했거든요. 렌터카를 받으러 갔지만 여기가 아니었다. 이리로 가면 된다. 나가서 걸어서 한참을 가고 버스를 타고 간다. 여기는 벗어나면 파란색까지가 네, 안 되는 거고 여기는 해제하면 되고. 오늘 촬영이 취소돼서 드론 여행을 할 생각이다. 관제권 벗어나서 멋진 장소가 보이면 비행하기로 한다. 이거 두고 빼놓고 그거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쪽에? 네, 사진 찍어서? 네. 렌터카 외관을 사진 찍어서 보내야 한다고 한다. 다 됐죠? 오케이. 제주에 왔다. 바다를 넘어갔긴 하나. 하늘은 어둡고 바람은 강하지만 제주다. 좋다. 제주도 퇴지 두루치기 쌈밥을 먹는다. 잘 먹겠어. 촬영 때문에 왔지만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 같다. 1박 2일의 제주 여행이 이제 시작이다.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바라는 거절을 안 하기로 했다. 넓은 바다를 보니 기분이 좋다. 오차. 오. 관제권을 지나 첫 비행 장소에 왔다. 오. 대박. 제주 바다는 웅장했다. 비행하러 가는 길에 물 웅덩이가 있다. 바라는 첫 비행에서 추락을 했다. 물 웅덩이에 빠졌다면. 추락했다. 물 웅덩이에 빠졌으면 짐 싸고 집으로 가야 한다. 예전에 거북이 무대했다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다. 다행이다. 여기 찍고 따라가고 쭉 목적지 없이 해안로 따라가고 있다. 차 못 세우고 이거 다 박아놓은 거네. 구엄리 돌 염전이란 곳이다.
Evergreen. 제주는 너무나 아름답다. On my way. I've made my healthy share of fair mistakes. Still learning to give and the take. But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brand new eyes. Taking in the world through different lights. Thought I wasted all my life, but I think I changed my안녕하세요. 또 다음 장소에 가고. 비행을 하고. 운전을 하고. 또 다음 장소에 주차를 하고. 빗방울 조금 내리는 것 같기도 해요. 물방울인지 빗방울인지. 안에 해수욕장분이 안에 좋네. 쉼 없이 장소를 바꿔가며 비행을 한다. 드론이 있다면 제주를 가야 한다. 제주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너무나 멋지다. 가는 곳마다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있을 테니까. 거기 있으니까 너무 높아. 너무 높. 미안하다 토끼. 너무 높아. 너무 높았어. 아 긁혔어. 드론 배터리 충전을 위해 카페에 왔다. 뒤에도 있어요. 엄청 무겁네 의자가. 요리카도 있고 렌터카도 있고 차차차도 있고 다 있구만. 골목 식당이 나왔던 연돈 돈가스 집이다.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왔지만 사람들이 많았다. 이쪽 저쪽 아니야? 입구는 왼쪽이다. 앞에 사람들 많으니까 따라가는 건데. 예 안심. 내가 등심. 이게 등심. 치즈는 품절이라 안심과 등심을 시켜서 나누어 먹었다. 오래 기다리고 먹어서 더 맛있다. 가장 끝에 있는 집은. 일정을 끝내고 숙소로 간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체크인 딱 시간 맞춰 왔네. 5시. 체크인 시간에 맞춰서 딱 도착을 했다. 멍멍이들 있다. 수수 민박이라는 곳이다. 멍멍 멍멍. 너네들 반겨주는 게 딱 5초냐? 어린 멍멍이인데 덩치가 크다. 야 좀 전에 좋아했잖아. 아 나 진짜. 이렇게 첫날을 끝낸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멍멍아. 제가 덩치가 크지만 커다란 멍멍이들을 좀 무서워합니다. 안녕 멍멍. 나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혹시나 물까봐 걱정이 돼서요. 지도를 보니 저 아래에 떨어져 있거든요. 저 아래로 내려가려면 멍멍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안녕 멍멍. 다행히 착하더라고요. 반가워. 여기가 수수민박이라고 하는데 민박집 앞에 귤들도 있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볼거리? 만질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 보이죠? 다행히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아바타 배터리 홀더를 연결해 놨지만 그래도 이번에 워낙 충돌이 심해서 배터리가 살짝 분리가 됐더라고요. 내가 찾으러 가는 거고. 야 멍멍아, 너네들 왜 왔어? 멍멍 저리 가, 저리 가. 정말 귀여워요. 있잖아 멍멍, 빨리 가. 멍멍 멍멍. 분명히 어린 멍멍인데 덩치가 너무 커요. 저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추락하면 휴대폰과 고글을 연결해야지 나의 드론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려왔고 요 문만 열고 나가면 되는데 잠깐. 자, 너네들 아니 나와 나와 들어가. 야 에헤이, 이 친구들 보게나. 멍멍이 두 마리가 있으니까 꼭 시골에 있는 느낌이 납니다. 저기 떨어져 있네. 여기 떨어져 있네. 여기 떨어져 있네. 여기. 자, 상태를 봅시다. 우선은 풀업은 괜찮은 것 같고요. 배터리가 추락이 이렇게 심하게 됐지만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빠져서 그렇고요. 찾았습니다. 바로 이륙을 해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